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사과밭 체험을 했는데요. 여기가 좀 특별한 사과밭입니다. 이 동네가 어떤 곳이냐면, 이 동네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수확했던 사과가 어떤 사과인지,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여기 사과 농사 짓고 있는 전환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출입용농을 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살진 않고 아침에 해가 뜨면 들어왔다가 저녁에 해질 적이면 나가고 이런 농사 짓고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안은 민통선 안입니다. 또 소개해 있습니다. 예. 주십시오. 저는 해마루촌 주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까운 멀지 않은 허준묘소에서 한 직선 거리로 한 400m 내외 되는 위치에서 지금 농사를 좀 짓고 네, 반갑습니다. 해마루촌이 뭔지 잘 모르시는 있습니다. 분도 계시죠? 해마루촌은 이제 수복 마을이라고도 하죠. 피난 갔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오신 마을이에요. 원래 옛날에 사람 살던 곳인데 다시 이제 피난 갔다가 고향으로 되돌아오시게끔 파주시에서 그 마을을 조성해서 60호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 60호밖에 안 계시는군요. 네, 귀한 분을 또 만났네요. 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사과를 따보니까 저는 대구 출신입니다만 제가 알던 그 사과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사과의 특색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저기 이제 뭐 공기 우선 뭐 청정 지역이고 공기 맑고 일교차가 좀 심하고 사과뿐이 아니라 요쪽 뭐 곡식이나 다른 것도 다요 주변이 특색이 좀 있어요. 이게 사과는 이게 일교차가 심해서 단단하고 당도가 높고 그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는 게그 대구나 이 주산지 쪽에서는 시장 출하를 하기 때문에 모양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그러니까 많이 키우고 착색도 하고 색깔도 내고 해야 왁스 되지만 같은 것도 반질반질하게 바르고 그건 이제 그러는 바르는 건 아니고 거예요? 왁스는 딸 시기를 놓치면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거는. 근데 이제 색깔을 내기 위해서 그뭐 착색제도 뿌리고 반사 필름도 깔아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우리는 애당초부터 저는 이제 처음부터 직거래만을 이제 목표로 해서 그리고 남쪽만큼 사과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크기가 그렇게까지 안 크고. 생육 기간이 한한달 짧아요. 네. 거긴 일찍 꼽히고 늦게 따도 되고. 근데 우리는 네. 늦게 꼽히고 일찍 따야 되기 때문에 생육 기간이 짧고 해서 어차피 그쪽하고 경쟁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직거래 위주로 해서 뭐 착색제를 쓰거나 그 비료를 많이 줘서 키울 생각을 하거나 그러질 않으니까 좀 잘고 해도 단단하고 색깔이 좀 이쁘지 않아도 맛은 다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키워도 좀 다른 지방과하고는 맛이 다르다고 확실히들 얘기를 네, 아, 해요. 정말 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눈도 왔어요. 지금 오늘도 아침에 영하 기온이 내려갔는데, 사과는 왠지 대구나 뭐 충주 같은 그런 따뜻한 곳에서 키워야 될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아니 사과는 원래 한지 식물이기 때문에 추운 지방에서 열대국가 사과가 없잖아요. 열대국가 네, 사과가 없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사과들이 이제 그 전에 저희 어릴 때는 뭐 황해도 황주 뭐 해주 사과 이렇게 배운 적도 있어요. 우리 아, 어릴 때는 그랬습니까? 이거 바로 황주 해주가 여기잖아요. 바로 가까운. 그래서 네. 여기 사과가 그런 특색이 있어요. 그 우선 농사를 짓는 방법부터 뭐 키우거나 모양을 내거나 그러질 않으니까 있는 그대로 해서. 오늘 또 새로운 걸 배우고 가네요. 사과가 한지 식물이라는 거. 열대국가에는 없잖아요, 사과가. 네, 파주의 사과가 맛있다는 거 새롭게 또 배우고 갑니다. 근데 올해 이상기후도 있고 했는데 사과 농사 좀잘된 겁니까? 아니요, 사과가 너무 뜨거워서 그 나무 잎이 그 동화작용을 못해서 자랄 때 못 자라서 좀 전체적으로 자랐어요. 사과가 전체적으로 자랐어요. 자라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이 민통선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께서도 날씨가 워낙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면. 기후가 달라져서. 근데 어차피 농업이 이제 우리나라 농업 정책 가지고는 농사꾼이 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농업이 풍년 들어도 망하잖아요. 흉년 들어도 그렇죠. 망하죠. 네. 그럼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남이 흉년 들고 나만 풍년 들어야 되는데 그 복권 맞추기보다 더 힘들죠. 그래서 네. 그럼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어차피 날씨 이제 우리는 우리 늘 그 가르치기를 그 뭐 땅은 거짓말을 한다. 열심히 일하면 된다. 그런데 땅은 아침 저녁으로 거짓말하더니 일기가 변하고 수시로 변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맞출 수가 없잖아요. 이게 쉬운 예로 이제 벼농사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오래 짓고 많이 지었는데 제가 농사 처음 할 때 벼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벼농사도 제가 요즘 짓고 있는데 물어보면 다 잘 알아요. 알긴 다 잘 아는데 확실한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확실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농사를 쳐보니까 올해 비료의 양을 요만큼 줬다고 그래서 내년에도 요만큼 주면 딱 그만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해에 비가 많거나 흐린 날이 많고 그러면 조금 줘도 우짜라서 못 쓰고 병들고 뭐 가물거나 뜨거운 날이 많으면 거름을 많이 줘도 안 자라고 쭈그라들고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는데 사실 이게 국가가 생명산업이라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맨날 뭐 시장에 맡겨놓는다 이게 네. 안 되는 거지. 농사로 돈을 벌고 그걸로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한 일이죠. 예, 거의 예. 불가능하죠. 예, 네. 맞습니다. 자, 제가 여기 민통선에 이렇게 들어와 본 게 처음이라 그런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특히나 이 카메라 장비를 들여온다고 했더니 아주 아주 애를 많이 먹었어요. 지금도 저희 지금 촬영하는 것을 이 민통선을 관리하시는 이 담당 군무원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아, 이게 민통선이구나라는 걸 좀 느끼는 시간이었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농사지으러 들어오실 때 출입이 어렵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점들이 있으신가요? 네, 얼마 전에 통일대교 앞에서 이 민통선 안에 농사 짓는 분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시위를 했습니다. 네. 농기구를 다 타고 저속 행진을 하고 또 기자회견문도 낭독하고 통일총까지 그 통일대교에서 시위 행진도 하고 이랬는데 이 군인들이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여기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농민들한테 갑질하고 있는 게 이 사람들 하는 짓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과밭에 이제 그 일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사과밭 주인이 그 농협에 이제 사과를 그 출하하려고 싣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일하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일하는 사람들만 일하게 놔두질 않아요. 사과밭 주인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거나 데리고 나가거나 아니면 군인이 총 들고 시켜야 돼요. 그래 그러고 또 일하다가 다시 되면 요즘 노동자들 예. 나가잖아요. 예, 예. 그런데 주인 보고 그 사람들 전문가 데리고 와서 보내고 다시 들어가라 이거예요. 일손 놓고. 일하러 온 사람들이 예. 혹시나 북에 넘어갈까 봐 그러는 겁니까? 그래 이게 지나친 군인들이 저거 편의 위주로 갑질하는 거예요. 저 강화도만 하더라도 거기 저 DMZ 안에 들어갈 때 신분증만 내면 들어가잖아요. 네, 네. 신분증 내고 전화번호 묻고 뭐 하여튼 너무너무 불편해서 여기 주민들은 좀 그래도 좀 덜 불편한데 농사지으러 들어오는 사람들 영농인들은 너무 불편하고요. 일반인들은 더 말 것도 없고 네. 그 정문 딱 들어오면 또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쳐놔가지고 그렇게 불편하게 해놨어요. 네.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북 군인들 때문에 철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너무 올 일도 없고 네. 오로지 민간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네. 이거는 정말 빨리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행태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조금 전번에 시위하고 난 다음에 조금 나아진 느낌 들어요. 네. 전에는 사람도 뭐 10명 이상 못 들게 하고 이랬는데 인원 제한도 좀 풀어졌고 이제 직접 안 되다 줘도 전화만 하면은 나올 수 있게 해주고 조금 나아진 편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너무 불편해요. 불편한 짓 많아요. 30년 가까이 그럼 여기 농사를 지으셨으면 별별 일을 다 겪으셨을 것 같아요. 겪은 일을 다 말하면 한도 없죠. 네. 뭐 초기에는 뭐 이게 저 이런 가건물 이거 하나도 못하게 했어요. 그냥 나무 밑에서 밥 먹고 무슨 하다못해 뭐 음식을 대먹을 바나나 이런 것도 못 가져가게 하고 일하다 힘들면 마시려고 술 가져오면 술도 뺏고 군 행포가 이게 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러네요. 지금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이제 농민들이 하도 이제 그 뭐 아까 사과 말씀하셨는데 사과도
이 추석 지나고 고 무렵에 좀 주소에서 많이 출입해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팔고 해야 되는데 그들을 데리고 오면 나갈 때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고 데려다 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걸 못해가지고 사과도 많이 못 팔았고 판매를 많이 못해서 추석 무렵에 사과를 그런 갑질을 해서 지난번에 뭐 시위했던 이제 그 부분은 여태 안 하던 짓을 한 거거든. 그 부분하고 뭐 10명씩 데리고 인원을 제한한 거하고 두 가지 정도만 조금 안 하든지 다른 건 변함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이놈 당나라군 내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저기서 이게 저 전자카드를 출입카드를 만들어주고 그 시설을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10명이 오면 10명을 다 적어요. 네. 네?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 보고 그래. 그걸 왜 적냐. 만약에 너네가 적으려면 아침에 바쁜 사람 이렇게 세워놓지 말고 신분증을 어차피 맵히니까 그 맵긴 거 가지고 너네가 적고 싶으면 따로 적어라. 안 해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단지 그 농사꾼들한테 갑질하고 그런 행태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제일 고통스러운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은 네.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는데 구급차가 못 와요. 왜 못 오냐면 내비게이션이 안 돼. 그렇더라고요. 내비게이션 네? 안 내비게이션이 되더라고요. 안 되니까 119를 불러도 찾아올 길이 없어요. 아~ 왜 그러냐면 여기는 어떤 그 119 사람들이 지형을 알거나 길가에 물어볼 사람이 있거나 그러질 않아서 예. 도저히 못 와요. 왜 우리가 여기서 일하다 그 고소차에서 아주머니가 다쳤는데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군인들이 와서라도 실어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인이 그런 거 합니까? 안 그게 행위 군인인데. 그런 거 해야 되는 사람, 국민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연락을 저기저기 해서 가서 다리에 가서 구급차를 데리고 와서 사람을 싣고 나가고 이런다고 근데 내비게이션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어느 나라도 비밀로 치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네. 우리 군부대나 우리 사과밭을 구글 들어가서 보면 이 파이프 기둥까지 다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내비가 안 됩니까? 아, 국가 기밀이네요 여기는 다. 네?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군인들이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그 이런 그 우리가 당하는 고초를 뭐 얘기를 하면 아주 흔도 없어요. 것도 네. 없고. 근데 이게 우리가 왜 희생을 당하고 사냐고 우리가. 네? 그 왜 얘기를 우리가 계속 희생을 당하냐고. 조금 예전 얘기로 돌아가서 지금은 다행히 안 나옵니다만 뭐 대북 전단, 네. 확성기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 일대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때는 어떠셨나요? 뭐 별일이 다 있었죠. 그 연천 쪽에 그 총격 그 네. 북쪽에서 쏘았을 때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한 오후 한 4, 5시쯤 됐을 거예요. 이쪽은 여기 이제 육군 1사단 지역인데 25사단 군인이 쫓아와서 그래서 빨리 나가래.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지금 뭐 폭격이 벌어졌다는 거야. 이게 무슨 폭격이 벌어졌냐 그랬더니 뭐 그 전단 살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 친구가 그래서 야 너나 가라. 난 여기 사과를 지킨단다. 그리고 쫓아보냈는데 그런 뭐 황당한 일도 당하고. 하여튼 여기 군인이 존재한 이유 자체를 우리가 이거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군인이 여기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이 국군이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존재 자체가 지금.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전쟁의 위협이 있어서 군인들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말씀들은 하진 않으시죠? 전혀 그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전쟁이 이런 데 할 일도 없고 그 전쟁하고 거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쟁하려면 제가 철책선 거기 GP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네. 여기 저 민통선 여기 DMZ 민간인 농사지인데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네. 괜히 그 출입구에서 그냥 행세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갑질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붙잡아 택시기사한테도 신분증 맡기다 그러고 전화번호 보라 그러고 저가 조금 저는 놀잖아요 가마. 그럼 저가 주민등록번호 보고 저기 다 신원조회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일일이 그 많은 차가 아침에 막 열 몇 대씩 막 스무 몇 대씩 밀려 있거든. 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민등록번호 부르고 전화번호 부르고 다 해야 돼요. 네. 왜 그지도 해요. 예. 밥 먹고 할 짓 없이. 예. 이게 빨리 없애야 돼요. 그래서 예. 제가 전번에 그 허준 포럼 때 제가 제안했습니다만 그 이 DMZ 선을 더
더 물려야 된다. 네. 북쪽으로. 예. 연천군에서는 호르고르승하고 경순왕 신라 56대 왕 경순왕 마지막 왕이 능릉이 여기 있습니다. 네. 저기죠. 그 무슨 포구죠. 거기가 고랑포죠. 고랑포 거기 그 DMZ 안에 있는 걸 다 철제선을 다 물리 가지고 바깥에 놓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요. 추석 때 가니까 차가 수백 대가 와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네. 근데 여기는 그거보다 더 전망이 좋고 역사성이 있는 여기 덕진산성은 아무도 모릅니다. 산성이 있는 점이. 네. 전망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 굽이치는 물결은. 네. 제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 그죠. 인도 내가 수없이 히말라야 가봤지만 인도 가도 그런 굽이 좋은 데 없습니다. 네. 북이 다 보일 것 안동의 그 무슨 말이죠? 하회마을보다 여기가 더 구비가 더 좋습니다. 물구비가. 네, 맞습니다. 근데 저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예, 그랬더니 파주시장님이 계획이 있답니다. 네. 지금 국방부에서 50억만 주면은 철책선을 물려주겠다고 국방부에서 말씀했답니다. 그놈들이 무슨 강동가 돈 달라고. 네. 네. 50억이 지금 예산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네. 여기 이제 그 좀 요 민통선 요 파주 여기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말씀하신 고랑포 경순왕 능까지는 말하자면 남방 한계선 철책 있는 끝까지 돼 있어요. 다 풀려 있어. 철원도 지금 백마고지라는 데가 그건 뭐 수십 년 전에 한 건데 거기는 그때 벌써 이 철책이 다 물려서 그 철책선 남방 한계선 거기까지 올라가 있다고. 근데 여기는 지금 남방 한계선이 여기서 이 봉우리 넘어서 다음 봉우리 넘어서라고 여기서. 근데 이게 우리 생각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그 개성공단에 그 북한군이 10km 밖으로 철수했다고 그러잖아요. 송악산 너머로. 거기 비었다고 군 없어요. 여기 일사단이 군인들이 여기 내세울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저쪽은 군인이 없는데 여긴 단순히 우리가 볼 땐 여기 바로 여기가 스토리사 격장이에요. 재운내 그 밑에가. 네. 그게 110만 평인가 돼요. 단지 미국 놈들 저 스토리 사극장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 우리 생각에. 그렇지 않고는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오히려 여기를 네. 위협하는 게 북이 아니라 그렇죠. 미군의 존재인 네. 것 같다라고 느껴져요. 바로 그거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 네. 나가다 들어가다 보시면 그 밤색으로 된 간판들이 있는데 그 미국 놈들이 여기 사격장을 자기 나라 지명을 다 붙여놨어요 사격장을. 아. 무슨 뭐 오크라호마 사격장 뭐 이렇게 가지고 다 예, 자기네 지명을 스토리 사격장. 예. 그거 지금 놀고 있어요. 사격장 그것도. 네. 그것 빨리 다 이제 그 남북정상회담에서 그 근접한 데서 뭐 포사격 훈련 안 하기로 해서 이 지금 조용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이 파리 와야 되거든요. 이 스토리 사격장이 매일 포를 쏴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여기가. 네. 매일 쏴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좀 완화가 됐는데. 군인들이 갑질하는 건 끝이 없어요. 끝이 네. 없어요. 그러면 주제를 좀 바꿔서 군인들이 갑질 말고 어쨌든 박근혜 정권부터 또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그때까지와 그 이후 2018년 이후는 그래도 양상이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 전과 후를 비교하시면 좀 어떠신가요? 변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변화가 별로 없다. 그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백두산에서 평양에서 막 할 때는 아 금방 뭐가 좀 될 것 같고 근데 그 저희가 느끼는 걸로는 변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네. 실제적인 변화는 없는 아무것도 네. 없죠. 네. 실제적으로. 그런데 예. 우리 밭에 계시면요 저쪽이 저 왕촌에서요 네. 포로 쏩니다. 아. 포서 가요 우리 밭 위로 슉슉 날아가요. 그건 어디서 쏘는 포입니까? 저기 임진강 가까운 데입니다. 누가 쏘는 왕천에서. 그게 미군들이 그럴 겁니다. 내가 한 날은 또 일요일 날 포사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육본에다 전화 걸었어요. 전화 걸었더니 육본에서 바로 이 부대 인사단 전화 인사단에서 전화 왔어요. 왜 일요일 날 왜 훈련 안 합니다 그래요. 지금 내 현재 지금 바로 소리 듣고 있는데 왜 안 하냐니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인사단에서 육본에 미군들이 훈련했다. 그러지라 하더라고. 그게 언제쯤? 일요일 날. 언제 일요일에? 그러니까 최근에요? 금년 초가. 올해 초에. 예. 미군 애들이 근데 일요일도 합니다.
아니 근데 네? 그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했었던 아, 그러니까 안 지켜요, 걔들은. 완벽하게 아예 네, 안 지키지 않은 내용이네요. 네. 예. 그래서 아니,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남북 정상회담이나 뭐 남북 간에 또 그 반대의 긴장 관계가 생기거나 하면 굉장히 민감하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이북이 무서운 게 아니고. 네.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들이요. 너무 무서워요. 아 여기 뭐 밭에 뭐 그 나무 같은 거 좀 태울 게 있잖아요. 산불 난다고 하면 네. 좋은데. 예. 그러면요 차 타고 와가지고 당장 와서 볼 거라 그러고. 예. 아 이거 무서워요. 대형 그런 정도가 아니고 몇 해 전에 여기 우리 텐트 뒤에 요 산을 요만큼 태웠어요 우리가. 또 왜 태웠냐면 화목난로를 떼고 재를 버렸는데 거기 불씨가 남아가지고 붙어서 우리 아들하고 둘이 껐어요 요만큼. 아. 근데 불이 났으니까 119 신고를 해놓고 껐어요. 네. 해놓고 껐는데 불은 다 껐어요. 썼는데 예. 소방차가 오고 파주시청 그 산에 불 끄러 다니는 분들하고 다 와서 잔불을 정리한다고 올라가는데 군인이 내가 그 사진 찍었는데 군인이 와가지고 이걸 못하게 하는 거야. 불을 못 끄게 해요. 어떡합니까? 왜 그러냐 이놈들아 그러니까 뭐 미확인 지뢰지대라는 거야. 그래, 너네 사단장 관사는 이놈들아 확인 지뢰 지역이 있냐? 우리나라에 확인 지뢰 지역이 있냐? 당장 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네. 결국은 그래가지고 헤리꼽다가 와서 마당만 한 거를 저 우리 엄 벌써 30분은 퍼붓어요 여기다 물바다를 만들었어요. 아~ 불을 다 꺼놓는데도 못 올라가게. 그러니까 산불이 나면 군인이 끄거나 막아주는 게 아니라 못 끄게 해 와서 못 가게. 문제 그러니까 생길까 봐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상황이 생길까 봐. 헤리콥터 나와서 끄지 않으면 여긴 산 다 타도 아무도 못 해요. 그전엔 우리 산불 나면 여기 산밭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서 끄면 군인 애들은 와서 구경이나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아예 못 끄게 한다니까. 점점 못해지지 점점. 너무 어렵네요. 그러면 조금 다른 이제 그 통일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군인 얘기는 충분히 이제 들은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 30년 가까이 농사를 지으시면서 아 여기가 이제 통일이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제발 우리에게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곳 주민들이나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느끼시는 통일에 대한 평화에 대한 이런 염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너무 네. 이명박 근혜 정권 때 뭐 기대를 안 하고 살았지만 촛불 이후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 평창 때부터 이렇게 좋아질 때 여기 사람들 다 아주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땅값 오른다는 얘기도 파주에 많았어요. 네, 뭐 땅값 오르는 것도 뭐 둘째지만 그 우리가 이런 아침 저녁으로 이게 모르는 사람 몰라요. 아침 저녁 우리가 저기서 이름 적고 창문 들여다보고 얼굴 대조하고 이거 인권침해 당하는 말도 못하거든. 그런데 그런 게 완화되고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 땅 여기서 뭐라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여기 이거 농사짓는 하나 말고는 하다못해 뭐 아이들 학생 체험을 놀라대고 그거 뭐 까다로워서 못하고 그래서 엄청난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는 이게 뭐 괜히 마음만 들떴지 얻어진 건 하나도 없고 굉장히 실망스럽죠. 네. 통일이 된다면 이런 아 네 고문님께서도 답변을 예 말씀하세요. 예 아니 저희 예, 질문에 대해서 먼저 예. 참 이북의 고향이 분들은 뭐 고향에 가는 그 바람이 크겠지만 저는 백두산은 예, 아직 안 못 갔어요. 전 중국으로 올라가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38선을 걸어서 백두산 가려고 갈 게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이 철조망을 하루빨리 걷어야 되는데 저 이북 저기 교동 같은 데 가보면은 이북에는 철조망이 없어요. 네. 저 임진강 하류 네. 가면은 이북 애들은 그 저기 저 주민들은 강가에 와서 고기 잡고 빨래하고 놀고 그래요. 압록강변에. 압록강변 말고 여기 아. 바로 저기 아 바로 앞에요? 예, 임진강 예. 하류에. 아 임진강 하류에. 예, 예선강 아, 그 밑으로 보입니까? 이북이 다 보여요. 아 네. 여러분 육안으로 봐도 애들이 와서 저 강가에 나와서 무장구 치고 놀고 있습니다. 이북에는 아.
우리 남한처럼 이 철지방처럼 걸 보지는 못했어요. 네. 네? 남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 그거는 있지만은 강가에 우리는 지금 이 국도를 쳐놨잖아요. 임진강 전체를 다 저 강화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임진강 끝까지 전부 다 우리가 들어오는데 전진교 앞에서 다 철지방 쳐놨잖아요. 네. 우리가 그래 한 거예요. 네. 그래 그거를 이북 사람들이 넘어올까 싶어 그런 게 아니고 그는 우리 남한 사람들이 이북에 못 넘어가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네. 이 비극이죠. 비극이죠. 네? 우리가 제가 1969년도 얘기입니다만 그때 대학 동아리 할 때인데 종교계에서 기독교 대표, 불교 대표 한 분씩 모셔가지고 동아리 강연을 했는데 그때 청담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스님인데. 통일하는 방법 딴 거 없다. 내가 먹고 손잡고 38선 넘어가자. 그거밖에 길이 없다 그랬고. 그때, 69년도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글을 내가 여러 군데 올렸거든요. 총 다 내려놓고. 네. 그냥 손잡고. 우리 민간인이 빨가벗고 가자 이거예요. 어디고 네. 가지만 빨가벗고 손 마주 잡고 38선 넘어가는 길밖에 없다. 서로 다른 방법이 없다. 신뢰해야 가능한 일인 거죠. 예. 그 양반이 그때 그 말을 지금도 그게 나는 그대로 유효하다. 네. 해당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네. 우리 민간인들이 손잡고 지금 철책선 넘어가는 그런 행동을 해야지. 거기 일제시대 때 총 들고 싸워서 독립운동 하는 그런 심정 아니거든요. 우리 독립은 미국 놈들이 그냥 놔주지를 않을 겁니다. 평화 통일을 예. 위해서 민간인들의 역할이 예.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 예, 민간인들이 나서야 되지. 네. 이 정권에서는 모르겠다.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달라질지 모르지만 이 정권 봐야 못하잖아요. 못합니다. 지금 예. 이게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이 정권 비판 같은데. 얼마나 좋았습니까? 국민 지지율 높지, 북미 관계 좋지, 그렇게 좋은데도 아무것도 못 밀어붙이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필리핀의 두테르테 같은 대통령이 나와서 미국놈 한번 받고, 요즘에 저 문 대통령 미국에 가서 평화선언 하자고 그러는데, 네. 미국이 왜 합니까? 네. 미국이 제일 무서운 게 제 생각엔 북한 핵이 아니고, 한반도 평화잖아요. 그렇죠. 평화하면 네. 쫓겨나야 되잖아. 근데 그걸 왜 하라고 그러면 하겠지?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을 배부르면 그만이고. 그런 얘기 굉장히 답답하죠. 그럼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마지막 질문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다시 얘기를 좀 꺼내고 있고, 이 한미 간에도 관련한 협의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별로 기대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가장 북과 가까운 이 민통선에서 농사를 짓고 또 살고 계신 분들로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루빨리 만날 수 있을까 평소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다면 저는 이미 우리는 했다고 생각해요. 판문점에서 백두산에서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전 세계인이 보는 데서 한 게 평화선언이잖아요. 네. 그런데 뭘 또 하자는 거예요. 해놓고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행동을. 약속을 안 지키는데. 네, 일부러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선언을 100번, 1000번 하면 뭘 하냐고. 의미가 없는 거죠. 뭐 작은 일이라도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전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 두테르테 같은 대통령이라 나와서 한번 치 받고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치 받으면 지네가. 근데 그걸 못하고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해가지고 미국 앞에서 결단력 있게 우리가 민족이 가야 할 길을 갔어야 한다. 뭐 우리가 지금 말은 아니지만 우리 식민지잖아요. 네. 네? 그렇지. 군통수권이 네. 없고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주둔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 뭐 그런 나라인데 그냥 고분고분 그들이 종전선언 합시다 그러면 하겠냐고요? 안 하죠. 할 일이 없죠. 지금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린 엄연한 식민지 하에 있거든요. 36년에서 75년 식민지가 이어지고 있는데 과감하게
독립운동 하듯이 그래 안 하면 우리는 영원히 미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대통령이 그런 용기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라고. 네. 또 이번에 그 마지막 임기 남겨두고 그래도 미국도 다시 안 보이라 그래도 지금 희망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뭔가 정상회담 일을 좀 하고 퇴임할 수 있게. 예. 예. 임기 끝나기 전에 저기 한번 둘이 만나든지 또 저기 이북의 그 김정은 뭐라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을 남쪽을 한번 초대를 한번 하든지 본인이 못 온다면 할 수 있지만 한번 네. 초대를 한번 해보는 그런 용기를 좀 예. 가져야 우리가 힘이 나고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협정도 완전히 체결되고 남과 북이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통일이 어우 네 야이도 왔네요. 통일의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시작이 된다면 그래서 이 민통선이 더 이상 이렇게 묶여있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한 땅이 된다면 뭘 하고 싶으신지 네, 뭐 예를 들면 뭐 국과 북에 뭐 파주에 사과를 보낸다든지 뭐 이런 그 작은 것도 괜찮고요. 이제 그런 거는 지난번 그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그 금강산에서 민간단체 한번 만날 때 1.15 경거본부 쪽에서 갈 때 우리 6.15 사과원 규모의 6.15 사과원을 개성금방에다 하나 만들자 이런 제안서를 한번 들고 갔었어요. 네. 이제 우리가 묘목이나 이런 자재나 만들어서 해서 하자 이런 걸 들고 갔는데 이제 중요한 건 콧방귀도 안 끊는 거죠. 물어보고 왔냐 이런 거지. 물어보고 왔냐. 누가 알았냐. 그런 정도니까 이제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런 정도보다는 이제 뭐 우선 그 북한의 식량난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가까운 데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겠죠. 네. 엄청 많겠죠. 네. 사실 최근에 요소수 대란 때도 북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아주 좋을 텐데 우리가 왜 그렇게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그걸 찾아다녀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가장 예.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것인데 안타깝죠. 예, 예, 맞습니다. 또 우리는 저쪽 밭에 원래 대마 3월 원래 민속산에 처음으로 심었거든요. 네. 이북이 대마 생산 한때는 세계 3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북과 함께 통일 대마 3월 네? 통일을 위한 대마를 남북이 공동으로 네. 농사를 좀 지으시면 참 좋겠어요. 네. 어쨌든 두 분 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셔서 북과 함께 농사를 짓고 또 농산물도 나누고 이런 꿈은 늘 갖고 계시는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그 희망이죠. 네. 네. 그날이 언제 올까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텐데 정말 더 늦기 전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오게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행동은. 예,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든 깨어있는 시민들이든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정부가 그런 역할을 잘하도록 또 견인도 하고 경고도 하고 행동을 해야 되겠죠. AOK처럼 행동하는 통일운동이 돼야 되지. 네. 뭐 행사 위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3%로 민중들이 우리 시민들이 그냥 손잡고 가야 돼. 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해야 되지. 그냥 아무리 해봐요. 저놈들이 가짜 유엔사가 맡고 있어서 우리 뜻을 못 이룹니다. 요 바로 넘어 대성동 있지만 대성동이 대한민국 그 관할 행정구역이 아니잖아요. 미국 관할 구역입니다. 그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건 결혼해도 여자는 갈 수 있고 남자는 그거 못 들어간다. 네. 네? 그건 저 모를 다 미국 사람들이 다 해요. 대한민국 통치 아닙니다. 네? 대성동 마을이. 네. 빨리 우린 독립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예. 독립운동을. 행동을 해요. 남 부끄러워서 독립운동 한다고 못하고 통일운동 한다고. 남 부끄러워서. 혹시 꼭 하고 싶으신 말씀, 뭐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네, 말씀하십시오.
이제 제가 저희 과수원에 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이제 과수원 이름에 숫자가 유기도가 들어가서 묻는 말이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읍내역으로 유기호는 아냐고 물어보면 유기호는 다 알아. 아이들도 알고 어른도 알아. 근데 사실은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말한 6.15를 잊지 말고 6.25는 잊어야지. 안 잊으면 어떡할 거냐고. 안 잊으면 영원히 우리 형제를 적으로 두고 싸우자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 과수원 이름을 6.15로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썼는데 네. 오늘 여러분들 오셔서 평화 통일 얘기를 해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 6.15 사과원에서 난 사과들이 6.15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미랄이 돼서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두 분 말씀대로 진보당이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투쟁으로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오기 위해서 씩씩하게 소신 있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